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가장 배웠던 핵심이 이 스트레스 스트레인에 대한 커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하중길이 이용해서 측정하게 되면은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고 AX축은 뭐였죠? 이 시편의 길이 변화. 지금 길이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으니까 길이가 늘어나게끔 변화되어 있고 Y축은 길이가 변할 때의 받는 응력. 응력이라 하면은 힘을 왼쪽으로 나눠주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이라고 하고 얘를 이제 보통 메가파스칼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탄성변형 구간이 뭐였어요? 탄성변형 구간은 우리가 길이를 변화시킨 다음에 힘을 제거했을 때 길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힘을 줘야 되니까 힘을 제거했을 때 원상복귀 되는 시점까지 탄성변형을 했고 호성변형으로 하게 되면 완벽히 돌아가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10cm를 늘렸는데 다시 힘을 제거하니까 1cm가 늘어나 있더라. 이런 게 호성변형 되는 구간이라고 말한 거죠. 네, 그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탄성변형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 그래프에서 직선이 있는 구간을 P라고 하고 이거를 proportional limit, 비례한도라고 표현했죠. 이 X축을 비례한도, 그 다음에 이쪽을 비례한도 강도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 elastic limit은 가상의 값이죠. 가상의 값인데 이건 실제로 측정을 여러 번 하다 보면은 탄성변형을 넘어서 여기까지 이 엘라스틱 리밋까지가 변화가 되고 이 변화에서 힘을 제거했을 때 원상복귀가 된다라고 하지만 이 엘라스틱 리밋 찾기가 매우 힘들다. 언제까지 늘려야지만 탄성 판도와 탄성 변형이 있는지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자 하기 위해서 일드 스트렝스라는 항복 강도를 표시하게 된다. 그래서 항복 강도를 하면 보통 이 프로포셔널 리밋을 만들 수 있는 이 기울기를 그대로 가져가서 X축으로 0.2% 이동해서 만나는 값을 Y라고 하고 그거를 Yield Strength 항복 강도 값이라고 하고 그거를 뭐 항복 강도를 나타내는 변형률이라고 표현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P와 E를 하는 점은 뭐 E를 잘 모르기 때문에 E를 측정할 수가 없어서 P와 E를 표시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E를 간접적으로 알수 있다. 왜냐면 E는 언제나 P와 E 사이니까. 그 다음에 U는 Ultimate Strength 최대 강도라고 하고 이 시편이 받을 수 있는 최대의 강도, 즉이 강도를 넘어서게 되면은 재료가 파재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 실제 그래프 상에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게 되는데 그거를 공채 응력, 마지막 떨어지는 응력을 공채 응력이라고 하고 얘를 진짜 응력이라고 한다. 진짜 응력이 뭐였어요? 실시간으로 이 시편의 면적을 고려해가지고 사실은 변형률이 일어나게 되면은 앞서 말했다시피 만약에 이게 길이가 늘어나게 되면 면적이 줄어들죠. 면적이 줄어드는 것을 고려하게 된다 하고 하면은 진짜로 만들어진 응력은 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사실은 끝까지 재료가 보통 견디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거를 측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공채 응력 정도로 표현을 하고 하지만 가상으로 진짜 응력을 나타냈을 때는 이런 게 있다더라. 그래서 진짜 응력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매우 측정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 강도라는 것을 통해서 이 시편의 강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측정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시편을 늘리든 줄이든 어떤 방법을 하든 뭐든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돼요. 그 측정 방법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특성을.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탄성계수도 배웠고 네, 어떤 것이냐도 배웠고 이 그래프에 대해서 이해를 했죠. 하게 돼서 네,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고 이제 오늘은 우리가 테스트를 방법이 앞에 말씀드린 그래프를 얻기 위해서 어떤 테스트가 있느냐. 테스트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뭐, 텐자일 모드라고 해서 늘릴 수도 있고, 컴프레시 모드라고 해서 줄 수도 있고, 프렉셔럴 모드라고 해서 약간 굽힘 강도라고 해서 좀 특이한 모양이 있어요. 시어 모드, 임팩트 테스트.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괄적으로 텐자일 모드는 늘리는 거죠. 늘렸을 때 강도가 될 테고, 또는 이제 만약에 두 개의 내가 시편을 붙였어요. 본드로. 그 다음에 얘 늘려. 그러면, 본드 스트렝스, 결합 강도가 되겠죠. 반대로, 컴프레시브 모드는 누르는 거죠. 내가 지우개를 눌렀다. 펌킨을 눌렀다 했을 때, 얼마까지 눌러야지 얘가 터지느냐에 대해서, 컴프레시브 스트렝스, 압축 강도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프랙셔널 모드는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약간, 재밌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굽힘 강도라고 표현하고, 바이 엑시알, 이축 강도, 3포인트, 3종 굽힘 강도, 4포인트, 4종 굽힘 강도.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쉬어 모드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이제
어긋나는 정도를 표시하는 거예요. 어긋나는 강도. 가장 많이 하는 게 내가 벽에 어떤 물체를 붙였다. 액자를 붙였어요. 액자 붙였을 때 액자를 얼마 힘으로 위나 밑으로 밀었을 때 액자가 떨어지느냐 벽에서. 그런 게 쉬어 모드다. 표현을 했죠. 임팩트 테스트는 충격을 주는 거예요. 충격 강도라고 하는데 충격을 줬을 때 얼만큼 버티느냐. 즉 우리가 과거에 뭐 고등학교 시간에 배웠듯이 전자 운동을 통해서 전자 운동하는 추가 얼만큼 위치 에너지가 바뀌었느냐에 따라서 임팩트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앞서 인장 강도, 텐자일 스트렝스와 압축 강도, 컴프레시블 스트렝스를 많이 배웠죠. 여기서 특이한 거는 굽힘 강도, 프랙셔 스트렝스에 대한 것입니다. 보시면 이걸 우리가 이제 얘를 바이 엑시아라고 합니다. 바이 엑시아를 왜냐? 첫 번째 힘을 이렇게 이 축으로 줘요. 위와 Z축으로 주고 받는 시편은 XY 평면이에요. 그래서 시편은 XY 평면이고 축을 Z축, XY 축과 다른 Z축 줬다라고 해서 축이 좀 다르다라고 해서 바이엑시알 테스트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시편이고 스페시민 시편이죠. 시편을 서포트 링에 얹히고 그 다음에 위에 또 힘을 줄수 있는 로드를 얹힌 다음에 위에서 누릅니다. 하게 되면은 뭐 여기 밑을 받침점을 바탕으로 이 안쪽에 힘을 받겠죠. 네. 그런 걸 이제 바이엑시알 이축 강도 테스트라고 하게 되고 보통 많이 평가하는 재료가 우리가 뭐 그런 것들이죠. 틀 재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받는 힘의 양태가 이와 비슷하니까. 또한 이거는 굽힘 강도의 다른 것인데 밑에 거는 하나, 둘, 세 개가 돼서 3포인트가 되어 있어요. 밑에 두 개는 서포팅 하는 거고, 위에는 힘을 주는 거예요. 단면인데, 그래서 힘을 주게 되는 것과 받침점이 총세 가지 포인트다라고 해서, 3포인트 Flexural Strength Test. 3점 굽힘 강도 시험이라고 표현하게 되고, 얘는 밑에는 똑같은데 위가 두 점이죠. 그래서 얘를 4점 굽힘 강도 시험이라고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나무젓가락이 있으면 나무젓가락을 어떤 원통으로 된 서포팅에 넣어놓고 그 위에 여러분 손가락 두 개로 누르는 거죠. 그러게 이제 두 개로 누르면 4포인트, 하나로 누르면 3포인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게 뭘까요? 이런 스피시맨이 있고 XY축으로 되어 있는데 Z축 다른 방향으로 힘을 주게 된다라고 해서 이거를 이축 강도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축 강도 시험할 때 앞서 말한 이런 서포팅 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와 같이 구슬을 세개 둬가지고 구슬 위에 20편을 올리고 위에서 힘을 가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이축 강도 시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가 있어요. P라고 하는 압력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로드의 밸류, 여기 압력 아닙니다. 여기는 힘이죠. 뉴턴으로 힘이 있고 스페시멘 티크니스, 서포트 링의 레디우스, 로딩 포지션의 레디우스, 스페시멘의 레디우스, 푸아 성비. 푸아 성비는 저번 시간에 배웠죠. 우리가 시편을 늘리거나 줄였을 때 길이 변화에 따른 다이아메터, 직경의 변화가 얼만큼 비율이냐. 이 비율이 탄성 한도 내에서는 일정하다. 그걸 우리가 푸아 성비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푸아 성비도 고려해서 각각 값을 넣게 되면은 이런 어떤 압력에 해당되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P는 뉴턴을 넣고 모든 걸다 밀리미터로 넣고요. 그냥 푸아성 레이시오만 숫자로 넣겠죠. 넣게 되면은 이 공식을 통해서 이런 바이엑시알 스트렝스라고 해당되는 압력에 관련된 값이 나오고 이걸 우리가 이 재료가 가지고 있는 이축 강도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지만 강도는 압력 단위의 그래서 면적과 힘을 고려한 것입니다. 강도라고 하게 되는 건 그리고 힘이라고 하는 것은 뉴튼 그냥 힘만 되는 거죠. 면적을 고려하지 않고 항상 모든 강도 테스트는 면적을 고려한 힘, 즉 압력 또는 강도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Flexural Strength 같은 경우는 먼저 3포인트 얘는 뭐죠? 하나, 둘, 셋, 3포인트죠. 당연히 두 개의 서포팅을 가지고 위에 눌렀을 때 손가락으로 가운데 힘 많이 받겠죠. 그래서 가운데 힘 많이 받고 옆으로 갈수록 힘을 적게 받는다라고 표시할 테고 될 테시고 얘는 뭐죠? 하나, 둘, 셋, 네 개. 두 개의 받침대와 두 개의 힘을 줘서 4포인트 테스트라고 하고 얘는 4포인트 측정함이 두 가지 힘을 줬을 때이두 개가 일정한 힘을 가하기 때문에 여기가 일정한 힘을 받게 돼요. 대신 여기는 힘을 줄어들게 되고 이거는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어떤 이런 thickness, 높이, 뭐 길이를 다 집어넣고 내가 측정하는 P라고 하는 뉴턴을 집어넣게 돼서 강도가 나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3.5P 강도는 4점에 비해서 만약에 우리가 PH, PL이 똑같다고 치면은 이 small l, small l이 뭐죠? 이두 가지 누르는 그런 거리에 따라서만 달라져요. 한마디로 3.5P 강도를 측정하게 되면은 4점보다 값이 높게 나오는 거죠. PH, PL이 똑같다고 하게 되면. 왜 그렇냐? 이건 우리가 약간 다른 개념인데, 이런 내가 두 개의 힘을 눌렀을 때, 사실 이 재료가 완벽히 어떤, 뭐 구조적 결함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뭐든지 이 재료 같은 경우는 결함이 있어요. 결함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P에 눌렀다고 하게 되면, 결함이 있을 확률이 여기만 결함이 없으면 돼요. 하지만, 이 4.5P 강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힘을 주게 되면은 이 모든 곳에 결함이 없어야지만 이 본연의 재료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강도 값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사실 이 3.5P보다 4.5P 강도가 결함이 더 많은 면적에 영향을 받잖아요. 결함이 있을 확률이 많다. 내가 힘이 많이 많은 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게 되니까 L을 빼게 되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측정하게 돼도 3점이 4점보다 강도가 높게 나옵니다. 같은 시료를 측정하게 된다 하더라도.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상 상황에서는 힘을 한 군데 받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받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 경우에 따라서 어떨 때는 4점을 측정하게 되고 어떨 때는 3점 측정하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실험자의 취향과 임상 상황에 따라서 측정하게 되는 것이고 어쨌든 개념적으로는 3점이 훨씬 높게 나온다, 강도가. 내가 그래서 강도를 높게 측정하고 싶다. 이 시편에 대해서 하게 되면은 3점을 측정하시고, 내가 이 재료에 어떤 결함이 많을 수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측정을 3점으로 하세요. 단점은 3점 하게 되면은 값이 결함이 있을 때는 낮게 나오고, 없을 때는 높게 나오겠죠. 편차가 심하다. 근데 그런 걸 고려하게 됐을 땐 4점을 하게 되면은 일정하게 값이 나오겠죠. 결함이 균일하게 있을 거기 때문에. 하지만 문제는 A시편, B시편의 차이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겠죠. 그리고 내가 이 젓가락을 사용했을 때, 젓가락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위아래 나누게 돼서 위쪽은 이런 원래 길이에 비해서 약간 줄어드는 경향이 보이니까 압축력을 받게 되고 밑에 면에서는 그 약간 인장력 늘어나는 방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재료가 압축 본다는 인장에서 훨씬 취약하거든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를 재료를 눌렀을 때는 깨기 힘들어요. 하지만 내가 젖자를 잡고 늘어났을 때는 깨기 쉬워.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3점, 4.9평도를 하게 되게 되면은 무조건 이 밑에서 인장력이 많이 받는 곳에서 파절이 시작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 이렇게 나겠죠. 다음 중 3점, 4.9평도를 테스트했을 때 이상적으로 파절이 시작되는 곳은 어디신가요? 어딘가요? 하게 되면 여러분들 P, A, B 중에서 어디 고르면 돼요? A를 고르면 되죠. A가 왜? 그 이유는 인장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압축력보다 인장력이 취약하다. 뭐 거의 모든 재료가. 네. 그래서 그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체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유튜브 소리가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불러드릴 테니까 어쨌든 이 그림만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와 같이 이게 3점이 되겠죠. 하나, 둘, 세 개. 시편을 만들어서 지지대를 놓고 그 위에서 아래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강도가 이렇게 포지션 인치라고 표현하죠. X축은 그 위에 눌렀던 거에 길이 변하고 Y축은 계산했을 때 스트레스가 되겠죠. 여기서 딱 끊어지죠. 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누르는 것에 길이 변화가 쭉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네, 깨져서 원상복귀 되게 됩니다. 이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측정이 되면 이런 것 같이 스트레스 각 포인트 0.5% 변했을 때이 0.5%는 이 젓가락의 길이 변화가 아니겠죠. 젓가락의 한마디로 내가 Z축에서의 길이 변화겠죠. 눌렀는 길이 변화. 그 길이 변화에 따라서 각각의 압력이 돼 나오고 뭐 Flexure Strength, F Break 깼을 때의 스트레스와 깨졌을 때의 스트레인 Yield strength,
이렇게 각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결과를 얻고 실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우리가 어떤 방법에 있어서는 이렇게 인장력과 압축력을 하기 힘들고 또는 산전고삐를 하기 힘든 게 있어요.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인장력이 매우 취약한데 재료들이 인장력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잡고 얘를 늘려놔야 하잖아요. 생각해보면 내가 유리를 잡는다고 칩시다. 위를 잡는다고 쳤을 때 위를 잡기 쉬울까요? 손으로 잡으면 미끄러지고 기계를 잡게 되면은 기계를 잡는 순간 유리가 깨지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참 인장력 테스트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간접 인장력을 줄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측정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Dimetral Tensile Test라고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Tensile Test, 인장 시험을 Compression 모드로 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어떨 때 잡기 힘든 유리 같은 브리틀한 재료 같은 경우가 해서 간접적으로 인장력을 테스트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구형의 시편이 있게 되면 위에서 아래로 눌러요. 눌렀을 때이 시편의 Y축, 길이 변화가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힘을 위에서 아래로 주게 되면은 당연히 이 시편은 위에서 아래로 구부러지게 되지만 동시에 좌우로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좌우 늘어나는 현상이 더 도미넌트하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 실험법을 우리가 간접 인장 시험법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은 이와 같고 뭐 여기에 길이와 직경과 T, 뭐 thickness와 위에 누르는 힘에 대해서 그 값을 넣고 측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접 시험 인장법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보자면 네, 이겁니다. 이게 간접 인장 시험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개념상으로 아 내가 인장시험을 하고 싶은데 잡기 힘든 재료가 있다 그럴 때는 눌러가지고 인장시험을 비슷하게 할수 있다 라고 해서 그 시험법을 간접 인장시험법이라고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본즈스트레스 나왔네요. 본즈스트레스는 내가 결합력을 측정할 때 왜냐하면 치과에서는 매우 결합을 할게 많아요. 본드질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치아와 뭐 내가 넣은 재료의 결합력 또는 내가 넣은 재료와 뭐 신체와의 결합력 측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합력 측정을 할때두 가지가 있어요. 텐자일 본드가 있고 인장력으로 결합력 측정할 수가 있고요. 쉬어 본드로 할수 있어요. 텐자일은 당기는 거죠. 가와 같이 위아래를 당기고 벽에 붙인 다음에 당기고 이거는 텐자일 형태로 하는 거잖아요. 당기는 거니까. 하지만 쉬어는 벽에 붙이는 거예요. 벽에 붙여서 눌렀을 때 라고 하게 되고 사실 얘도 우리가 이 계면을 우리가 본드 붙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누르는 거와 원래 있는 모체가 이거가 받는 힘이 텐자일의 컴프레시가 아니라 쉬어. 그러니까 미끌리는 것이죠. 얘도 마찬가지고. 얘는 푸시 쉬어라고 하고 풀 쉬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세개 중에 제가 어느 걸 드려도 아, 얘는 쉬어 본드 스트레스를 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이거는 본 텐자 본드 스트레스를 하는 거구나. 하고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에폭시라고 하는 고분자와 타이타늄을 붙였어요. 붙였을 때, 여기에 어떤 본드를 붙인 것이죠. 그 다음에 얘를 두 개를 잡아 당겼다. 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이 X축 변화. 이거는 이 당기는 길이 변화가 되고, 그때 받는 힘을 측정이 돼서 이와 같이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드의 본딩 능력, 결합 능력이 얼만큼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임팩트 스트렝스는 이와 같이 우리가 천자 운동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시편을 두게 됩니다. 이 밑에. 그럼 얘게 딱그 맞아가지고 얘가 쭉 오게 돼서 이와 같이 시편에 딱 맞겠죠. 딱 맞고 얘가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는데 얘가 만약에 위치 에너지가 있겠죠. 그게 밑에 이 제로가 없을 때 운동 에너지를 변하게 되고 다시 위치 에너지를 변하게 되죠. 만약에 이게가 완벽하게 프릭션 마찰이 없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내려가서 똑같은 높이로 올라오겠죠. 네, 가정한다면. 근데 만약에 얘가 지금 이 기계를 마찰 없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제로 넣었어. 두게 되면 얘가 운동 에너지를 변한 다음에, 그죠, 운동 에너지를 변한 다음에 얘를 치고 지나가는데, 우리가 배웠다시피 운동량 보정 법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죄송합니다. 운동량 보정 공식이 아니라 얘가 쳤을 때 이때 이 밑에서의 우리가 최고 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만약에 뭐 2분의 1 mv 제곱은 mgh 해가지고 v를 구하겠죠. v를 구한 다음에 그때 v의 힘으로 이렇게 부딪혔을 때 충격량이 발생하게 돼요. 원래는 이만큼의 이 추에 무게가 있는데 다른 게 있으니까 충격량을 받고 충격량으로 인해서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겠죠. 줄어들고 그 줄어든 운동 에너지 때문에 올라온 높이가 좀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운동 에너지의 차이가 일어나게 될 텐데 그 운동 에너지 차이가 위치 에너지의 차이가 이 재료가 흡수한 운동 에너지가 된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충격량, 충격 에너지를 계산하게 됩니다. 네, 그걸 우리가 임팩트 스트렝스 테스트라고 하게 되고, 이런 모양이, 뭐 샤피 모양이 있고, 여러 가지 모양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생긴 모양을 하는 게 되느냐, 또 다른 모양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샤피 임팩트 테스트, 뭐 또 다른 임팩트 테스트라고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개념적으로는 위치 에너지의 변화에 따라서 충격량을 계산하게 되고, 충격량의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게 된다. 처음에 위치에서 내려와서 이게 훅 돌아가는 게 지금 제로가 없을 때 0이 된 거잖아요. 그게 이제 거의 이 기계는 프랙션을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돌아온 게 위치 에너지 그대로 보존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V쉐입을 만들고요. 여기에 딱 놓게 되는 거죠. 이거 놓는 이유는 여기 홈이 있기 때문에 여기만 딱 부러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홈이 없게 되면은 이 재료가 잘안 부러지고 어디가 부러질지 모르기 때문에 값이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일정하게 V쉐입을 줘게 돼서 여기만 부러져라 라고 한 것이죠. 보시는 것 같이 원래는 0이었는데 지금과 같이 이만큼 줄어들었잖아요. 높이가. 그 말즉슨 이만큼의 에너지가 흡수가 되었다는 거죠. 충격량으로. 네, 그래서 그만큼의 위치 에너지 변화가 이 재료가 흡수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앞에 거는 다힘 단위였는데 여기는 에너지 단위로 표시하게 돼요. 임팩트 테스트라고 해야 돼서. 그래서 이게 참 낚시하기 쉽겠죠. 다음 중뭐 단위가 다른 것은 무엇인가요? 하게 되면은 임팩트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는 단위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압력이고 아마 에너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팩트 테스트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샤피가 있었고 이와 같이 아까는 약간 좌우로 됐는데 얘는 위아래로 심었어요. 바닥에 모처럼 박아가지고 또 여기에 너치라는 V쉐입을 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펜들을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원리는 똑같습니다. 단지 얘를 뭐 좌우로 정렬하느냐, 위아래 정렬하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론적으로 위치 에너지가 처음에 있는데 얘가 얼만큼 위치 에너지로 줄어들게 되느냐 계산하게 돼서 해머의 초기 위치 에너지와 아직 위치 에너지를 해서 흡수 에너지를 계산하게 되고 이거를 이 재료의 임팩트 스트렝스라고 하게 됩니다.
임팩트 스트렝스인데 신기하게 단위는 힘이, 아니, 면적, 그러니까 압력이 아니라 에너지가 된다는 게좀 다른 것이죠.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우리가 재료가 완벽히 결함이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같은 재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배웠죠? 굽힘 강도가 포로시티라고 하는 이런 기공이 있다는 거는 결함이 있다는 거는 결함이 없으면 높아요. 값이. 결함이 한 0.5, 50% 결함이 있다고 하게 되면 값이 훅뚝 떨어지죠. 그래서 당연히 결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18을 만들 때 결함을 없게 만드느냐가 여러분들의 실험 결과를 유의하게 만드는 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알게 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강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지대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포로시티와 스트렝스가 약간 반비례하는 경향이 보이고 반비례 정도가 지수함수 그래프로 그려질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때까지는 우리가 힘을 줬을 때한 번만 주는 거예요. 한번 주거나 한번 늘리거나 했었는데 이번에는 반복적으로 주게 되는 거죠. 사실 임상 치과에서 씻는 재료 같은 경우는 힘을 반복적으로 주게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크립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deformation phenomenon in materials with time below elastic limit on the low level of stress. 힘을 주게 되는데 elastic limit이라고 하는 탄성 한도 이상으로 이하로 힘을 주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200MPa를 하게 되면 이 재료가 깨져요. 근데 100MPa이 이 재료의 elastic limit이야. 하게 되면 50MPa로 힘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론상으로는 50MPa 힘 주고 빠지면 원래 기력이 변화가 됐다가 원래 기력으로 돌아오겠죠. 근데 이거를 한 번, 두 번, 10만 번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짜 길이 변화가 일어났다가 다시 원상복귀 하느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을 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번 주는 힘을 시간을 많이 줬을 때 우리가 이 재료를 사실은 딱딱딱 끊어서 줄 수도 있고 얘를 그냥 만약에 50MPa의 재료를 힘을 어떤 재료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올려놨을 때 꾸준히 힘을 받겠죠. 그랬을 때또 마찬가지 개념이 됩니다. 크립이라는 게. 크립이라는 건 내가 반복적으로 힘을 줘도 되고 그 힘을 쭉 줘도 되고 어땠을 때는 그 어떤 상황에서든 시간이 지날수록 이 변형이 증가하게 되더라. 어떤 상황에서 탄성 한도 내에서도 탄성 한도 의미라고 한 거는 힘을 제거했을 때 원래 길이로 돌아와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변형이 일어나더라. 변형이라고 하게 되면 소속 변형이 일어나더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elastic limit 밑에서 힘이 증가할수록 50, 70, 80을 증가할수록 당연히 변형이 늘어날 테고 또한 temperature 온도가 증가할수록 또 변형이 늘어나게 됩니다. 같은 힘 하에서. 그러니까 50MPa 힘을 줘서도 온도를 5도, 50도, 100도 주게 되면은 이런 재료의 어떤 상이 변할 수 있는 찬스가 많기 때문에 변형이 더 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elastic limit 밑에서의 디포메이션을 우리가 크립이라고 하게 됩니다. 크립 형상이 나타나는 게 우리가 치과용 아말감이나 치과용 금속, 치과에서 하는 보철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크립 현상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처음에는 뽀짝뽀짝 하다가 나중에 되면 얘가 좀 무뚝무뚝해지거든요. 그런 치아 모양이. 그런 거 우리가 크립 현상이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표현하게 됩니다. 빼뚜기가 무엇이냐? 빼뚜기는 피로라고 하는데 피로는 우리가 fracture strength를 주는 건데 이거야말로 우리가 어떤 힘을 줄때 우리가 힘을 딱딱딱딱 이렇게 반복적으로 힘을 주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크립은 이게 변형에 대한 어떤 느낌이고 패티그는 얼마 됐을 때 깨지느냐. 사실 변형이 되는 것은 깨지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뒤로 깨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100MPa이 주게 되면은 이 지로가 깨집니다. 한 번에. 근데 100MPa 안 주고 50MPa로 한 번, 10번, 100만 번 주게 돼요. 그랬을 때몇 번에 깨지느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얘를 16승이라고 16승 줬을 때한 1000번 주게 되면은 이 재료가 깨져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1000 얼마일까요? 뭐 1000이라고 칩시다. 1000의 힘을 16승 줬더니만 재료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1500을 주게 되면은 뭐 5번 만에 깨죠. 750을 주게 되면은 절대 안 깨져요. 근데 원래 이 재료를 뭐 깨지게 만들려면 단위적으로 3000을 줘야겠죠. 3000을 주게 되면 한 번에 깨지고. 그래서 이와 같이 사이클 로드 반복적으로 힘을 줬을 때
몇 번의 침투대가 깨지느냐에 대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이런 게 우리 많이 하는 게 치과 임플란트에 대해서 많이 평가하게 돼요. 우리가 금리나 그런 것들은 금리 같은 경우가 깨지지 않아요. 이건 약간 물러져서 약간 늘어날 뿐이지 변형이 되고, 하지만 치과 임플란트 경우는 브릿이라는 구조기 때문에 뭐 치과용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반복적인 하중에 대해서 크립이 아니라 아예 깨지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크립은 반복적으로 하중을 줬을 때 얘가 어떤 변형의 길이 변형에 대해서 말한 것이고, 패티규는 몇번 줬을 때 깨지느냐, 깨지냐 안 깨졌냐, 그 깨지는 힘이 몇 번의 횟수와 몇 번의 힘에 되느냐, 이런 것들의 개념이 피로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얘는 아말감 같이 이렇게 원래는 얘가 좋은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이와 같이 좀 늘어나가지고, 원래는 이게 딱 이런 모습이 아니라 좀 이게 늘어난 거거든요. 이 늘어나게 돼서 이런 것들 우리가 크립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 이거와 이거에 해당되는 현상에 대한 단어와 정의를 수식하게 되면 얘는 크립 현상이라고 하시고, 뭐 엘라스틱 림이 한도 내에서 힘이 주어졌을 때 시간에 따라서 변형이 일어나는 거. 그다음에 패티규는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당연히 컴프레시브 스트렝스가 이하죠. 이하했을 때 반복적인 힘에 따라서 깨지는 거를 피로 강도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로와 크립을 할때 얘를 이렇게 일정한 힘을 줄 것이냐, 힘을 늘어나게 할 것이냐, 줬다 뺄 것이냐, 반복적으로 줄 것이냐, 이렇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뭐 피로 시험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정적, 일정 응력 정도, 일정 응력 속도, 선형 응력, 일반 선형 응력, 정적 응력, 선형 응력의 주기 응력을 함께 표시. 그래서 이렇게 방법을 여러 가지 주는 게 있구나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체 재료에 좀 벌크라고 하는 건 그냥 그 볼륨을 고려한 그런 힘이었는데, 강도인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옛날에 배웠을 때 초등학교 때 굽기라고 해서 A, B 재료를 긁어가지고 돌을 긁어서 긁히냐 안 긁히냐를 판단했잖아요. 그런 게 이제 하드니스, 경도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가장 경도가 센 거를 가지고 얘를 원형 다이아몬드를 만드느냐, 구형을, 아니면 이렇게 마름모꼴로 만드느냐, 네모나게 만드느냐, 이런 모양이냐에 따라서 브리넬, 라크웰, 비커스, 누프 경도라고 하고 이런 경도를 테스트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다이아몬드를 여러 모양을 만든 다음에 얘를 이렇게 누른 다음에 떼요. 뗐을 때 얼만큼 파였느냐, 파인 이런 길이나 직경을 가지고 경도 테스트를 하게 돼요. 한번 유튜브를 보게 될까요? 이게 현미경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거기 다이아몬드가 밖에 붙어 있는 겁니다. 끝에 다이아몬드가 붙어 있는 것들이고, 시편은 이렇게 놔두고요. 그다음에 현미경으로 표면을 보게 돼요. 표면을 보게 되고, 얘가 현미경이었고, 현미경 보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 가운데 있는 게 지금 다이아몬드가 들어 있는 겁니다. 딱 지질하고 쭉 누르죠. 눌렀을 때 얼만큼 세게 누르냐, 얼마에 시간에 누르느냐 따라서 이런 값이 나타나고요. 당연히 뭐 디스플레이스먼트 얼마나 길이 변화, y는 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시간이 지난 다음에 떼고, 그 다음에 눈으로 관찰을 해요. 현미경으로 관찰해서 뭘 보느냐, 얼만큼 이 마름모의 길이가 파졌느냐. 당연히 길이가 파진 게 넓으면 강도 약한 거고 좁으면 강도가 센 거겠죠. 근데 다이아몬드만 셀수 없으니까, 다이아몬드가 아닌 이상 상대편 재료가, 그래서 어쨌든 상처가 나고 그 상처의 길이에 따라서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리넬, 라크웰, 비커스, 누프가 보면 뭐 이런 내가 넣어주는 내가 다이아몬드의 직경과 내가 물체가 접촉했을 때의
어때 파괴된 거의 길이 뭐 그런 높이 길이 a x y 길이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 그거를 측정해서 이 공식에 넣어주게 되면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뉴턴, 맥파스바 그런 게 아니라 뭐 누프 정도면 누프 경도 값이라고 하게 되고 비커스는 비커스 경도 값이라고 해서 얘는 hv 따로 유닛이 있어요. 단위가 얘는 khn, 얘는 rhn 이렇게 되게 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네 가지 서로 다른 경도 테스트 방법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런 뭐 다이아몬드 형태가 구냐 이런 모양이냐 정사면체냐 정육면체냐 아니면 이렇게 마름물꼬리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보통 치과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비커스예요. 보통 시험 문제 예를 들어서 다음 중 블라블라에서 뭐 치과용 에나멜이나 치과용 금속, 치과용 세라믹을 측정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무조건 비커스를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나중에 배울 말랑말랑한 재료, 예를 들어서 뭐 고무나 치과용 뭐 인상재 같은 경우는 누프로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측정 가장 많이 하고, 그래서 비커스가 거의 답이고, 나머지 누프는 말랑말랑한 재료는 누프로 측정하게 된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냥 실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비커스는 치과용 세라믹, 금속, 고분자 다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고, 누프에 대해서는 말랑말랑한 재료 측정하기 좋다. 왜냐면 얘를 가지고 센 금속 하게 되면은 안 눌리거든요. 네. 그리고 비커스로 거꾸로 말랑말랑 하게 되면은 차이가 없어. 말랑말랑한 것들 사이에서. 그렇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기능적인 쉐입이 스피어, 콘, 피라미드, 니들 타입에 대해서 달라지게 된다. 그 다음에 이거의 형세가 다이아몬드 있고 텅스텐 스틸 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다이아몬드만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비스코시티가 점성이라는 개념인데 이게 점성이라는 개념 여러분들이 좀 처음 알 거예요.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물은 점성이 1인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끈적끈적한 엿 그렇죠? 그런 것도 점성이 센 거예요. 점성이 세다고 한 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점성은 형태가 변할 때 나타나는 유체의 저항성 서로 붙어 있는 부분이 떨어지지 않는 형성을 말한다. 우리 엿을 이렇게 떠잖아요. 젓가락으로 뜨게 되면은 엿이 딸려 올라오죠. 그게 점성이 좋다. 점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 물을 우리가 뜨면 어떻게 돼요? 물이 뭐 따라 올라오나요? 그러진 않죠. 그건 점성이 없다. 거의 없다. 하고 점성이 물 같은 경우는 1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을 우리가 센티포즈 단위가 되죠. 20도에서 물을 1cm 포즈라고 하고 그랬을 때 다른 재료가 얼만큼 됐느냐 뭐 몇만 배 커지죠 몇십만 배 커지고 점성이 센 것들을 말하게 되죠. 그래서 점성은 온도가 올라가면 감소하는 것이 보통이다 라고 하고 측정할 때 그래서 온도를 측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엿이 있는데 엿을 온도를 올렸어. 여름에 한 거와 겨울에 한거 엿을 휘휘 저어 보면은 여름에 있으면 잘 저어지죠. 하지만 겨울에 있으면 잘 저어지지 않을 거예요.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왜냐? 점성이 세지니까. 그래서 점성이라는 단위는 포즈고 포즈는 그람 퍼 센티미터 퍼 세크. 예. 응력의 속도, 응력 곱하기 속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포즈라는 단위가 세기 때문에 센티 포즈라는 단위를 표시하게 되면 100센티 포즈는 1포즈고. 그래서 얘가 물은 1센티 포즈인데 포즈로 나타나게 되면 얼마가 되겠어요? 100 나누면 0.001포즈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센티포즈와 포즈 단위에 대해서 컨버션 하셔도 돼야 되고 당연히 뭐 미터와 센티미터처럼 포즈는 센티포즈의 100배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점성에 대한 개념을 알기 위한 유튜브를 보여드리자고 하면 자, 치과에서 점성이 왜 중요하냐 하게 되면 이 동영상 보시면 되게 됩니다. 제가 치과에서 이제 인상을 뜨게 되는데 보세요. 지금은 얘가 이렇게 제가 섞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뭐 미용으로도 많이 쓰는 그런 재료기도 한데 알지네이트라고 하는 것도 이제 얘를 이거 잘 저어서 얘가 좀 변형이 가능해요. 이거 우리가 이거 점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이 아니라 약간 점성이 있다. 그래서 점성이 있는 재료를 트레이라고 하는 어떤
공간에 넣고, 그 다음에 이거를 사람 치아에 본을 뜨기 위해서, 치아 모양을 뜨기 위해서 이렇게 넣게 되죠. 보시게 되면 굳었다. 굳으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치아 모양이 다 나오겠죠?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게 어떤 게 있느냐? 처음에 점성이 있었어요. 재료가 체크 재료가 점성이 있었는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 굳잖아요. 굳으면 점성이라는 건 어쨌든 얘가 흘러야 돼.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점성이 없어지고 탄성만 생기잖아. 탄성이 있다는 건 굳은 거예요. 이게 약간 고무 같아가지고 누르면 말랑말랑 눌러지는데 다시 힘을 제거하면 돌아오고. 그래서 점성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성이 없어지고 탄성이 생긴다.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치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재료들이 다 이래요. 처음에 점성이 있다가 환자한테 적용이 되면 점성 없어지게 되고 굳은 다음에 탄성만 생기거든요. 탄성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점탄성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점탄성 개념에 대해 설명할 것인데 네. 그 전에 앞서 점성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드리면, 그래서 점성은 위와 같이 물과 다른 엿을 비교하시면 되고, 이런 재료에 따라서 점성이 달라진다. 라고 하게 되고, 이 점성의 개념은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게 만약에 물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물 위에 판때기를 가지고 내가 판때기를 당겨요. 당겼을 때, 얘가 물이면 내가 족족 담가, 족족 내가 당기면 당겨오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물이 아니라 만약에 엿이야. 이렇게 되면은 당길 때 힘이 많이 들겠죠. 많이 든다는 건안 당긴다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어떤 재료 위에서 판때기 당길 때 얼만큼 잘 당겨지느냐. 그걸 가지고 측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만큼 잘 당겨지느냐가 측정이 힘들기 때문에 같은 힘을 당기고 그랬을 때이 판때기의 변형 속도, 시간분의 변형 속도를 가지고 같은 힘을 주었을 때 어떤 액체 위에서의 판때기가 얼마 속도로 움직이게 되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점성을 표시하게 되고 이 공식을 발휘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점성 계수는 이 앞에 있고 이 dt분의 d2는 변형 속도가 되는 것이고 이게 shear velocity라고 해서 얼마큼 속도로 변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점성 계수를 알기 위해서 shear velocity는 똑같이 하고 그다음에 dt분의 d를 계산하게 되면 이 점성 계수를 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점도계 측정기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게 되면 단번에 감을 잡으실 수 있으십니다. 자, 이게 시럽이죠. 시럽 같은 경우에 이거에 점성을 알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 점성을 측정해서 점도계가 있는 점도계를 가지고 측정하게 됩니다. 점도계가 이 판때기가 있죠. 이 판때기가 있는데 이 판때기를 점도계를 안에 넣고 이 점도계 역할은 얘를 돌려요. 돌렸을 때 얼마만큼으로 돌아가느냐. 그러니까 얘가 돌아가는 뭐 아마 시간이 일정할 거예요. 그때 받는 힘을 측정하거나 아니면 받는 힘을 똑같이 하고 얼마나 돌아가는지 측정하게 되거나 하나의 파라미터를 고정하고 다른 게 바뀌는 거 가지고 점도를 측정하게 되는 것이죠. 얘는 온도 풀어보고요. RPM을 일정하게 돌겠어요. RPM이란 건 1분에 50번 돈다. 봤을 때 계속 돌고 있죠, 얘가. 이 미리 PSS가 이게 이제 걸리는 어떤 값인데, 네. 지금 돌아가고 있죠? 안 보이나요? 잘안 보이네요.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돌아가실 때 받는 응력을 가지고 이제 860 정도로 측정이 되는 것들이죠.
여기서는 이제 돌아가는 횟수를 똑같이 하고 그때 받는 뭐 힘과 힘이나 어떤 속도를 측정하는 것이에요. 이 점도계는. 그 다음에 케찹. 케찹을 가지고 똑같이 50rpm을 돌리겠죠. 돌린 다음에 얼만큼의 저항을 받는다. 누르고 흔든 다음에 오, 아까는 580이었는데 지금 얼마죠? 5000이 넘죠. 10배 이상 점도가 세진 거예요. 돌아가는 게 느껴지죠? 다음에 뭐 있나요? 아, 얘는 이제 초콜릿 같은데요? 돌아가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밀리피에이스S라고 하는 이 단위인데 여기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센티포즈 포즈 이거에도 또 다른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점도계 측정할 때는 같은 RPM 상에서 얼만큼의 변형률을 얼만큼의 힘을 받느냐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점도를 표시하고 그거를 다른 식으로 변환시키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이 센티포즈 포즈라는 단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걸 읽어보기도 할까요? 치과적 응용 단계에서는 많은 재료가 액상을 유지하게 함으로 유체 특성을 판단하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요구된다. 정지하고 있는 액체 중에는 전달 응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운동을 하고 있는 육체는 운동을 일으키는 힘에 대한 작용을 갖게 된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정지된 유체의 표면에서는 평판이 유의 속도로 움직일 때 상대적으로 운동으로 인해 유체 내의 저항력이 발생하게 된다. 왜냐하면 딸려갈 테니까 유체가. 유체의 횡방향 운동에 대한 저항력은 변형 속도에 비례하므로 저항을 많이 할수록 변형이 많아지고 변형력에 비해서 전달 응력이라고 하는 게 생기겠죠. 그래서 저항력을 전달 응력이고 잘 표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저항 전달 응력이라고 하게 되면 점성 계수 곱하기 변형 속도가 될 테고 점성 계수라고는 유체 흐름에 대한 저항성 크게 나타나게 되고 점성 단위로는 포즈, 센티포즈가 있다. 그래서 20도 물은 1포즈고 점성 계수가 변형 속도, 이 변형 속도가 얼만큼 내가 아까 RPM 돌리느냐에 따라서 값이 상관없이 일정한 값을 갖는 유체를 이상 유체라고 하고 하지만 어떤 유체는 어떤 속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그런 걸 이제 뭐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점성이 높은 재료를 휘저어주면 점성이 감소하지만 감아야 되면 점성이 증가하는 것을 요병성 시소트로피액이라고 한다.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케첩이 있는데 케첩 같은 경우가 만약에 일정한 속도를 천천히 하든 빨리 하든 느리게 하든 아까 말했던 이 계수 점성 계수가 똑같다. 그렇게 되면 그거를 이제 우리가 뉴턴 유체라고 해서 뭐라고 했어요? 뭐 이상적인 재료가 되겠죠. 점성 계수가 속도에 상관없이 일정하다. 실제로는 재료는 내가 휘저으면 휘저어질수록 이게 약간 점도가 낮아지는 게 있고 어떤 건 점도가 높아지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중에서 휘저어질수록 속도를 높여질수록 점성이 감소하는 거를 시소트로픽이라고 하게 되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시소트로픽이라고 하는 거는 시어링 스트레인을 높이면 높일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거가 값이 좀 낮아진다. 기울기가 낮아지는 게 점도가 얘는 이제 증가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시소트로픽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재료를 휘저어주게 되면 점도가 감소한다 라고 하는 거는 이거의 기울기가 감소하는 것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뉴토니안 이런 시어링 스트레스 이 y축이 시어링 스트레인에 상관 dy분 du가 이 한마디로 변형률이 될 텐데 변형률이 상관없이 기울기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건 뉴토니안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상적인 재료 하지만 이런 변형 속도가 증가될수록 점도가 낮아진다 기울기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건 시어시닝이라고 하는 것들이고 반대로 시어스티크닝 비스코시티가 점도가 증가한다. 어떻게 할수록 시어 스트레인, 변형 속도가 증가하게 될수록 그걸 시어 스티킹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브링 온 플라스틱이라고 표현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어떤
그런 기울기가 가지고 있는데 그 기울기가 일정하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시어링 스트레스 이상에 대해서 갖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뉴토니아 하게 되면은 비스코시티가 일정하다. 어떻게 변형률이 상관없이. 하지만 비스코시티가 증가하게 되는 거를 변형률이 증가할수록 시어 시크닝, 즉 속도를 빨리 적어줄수록 점도가 증가하는 것들이죠. 시어 시크닝이고 거꾸로 속도를 증가할수록 시어 시닝, 좀 점도가 나아지는 걸 우리가 시어 시닝이라고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치과제로는 보통 시어 시닝이 많아요. 그래서 많이 빠르게 적어줄수록 시어 시닝에 대해서 흐름도가 좋아져서 치아 사이 잘 끼어들어가게 되는 것들이죠. 마지막으로 정말 점탄성이 되게 될 텐데 앞서 말했듯이 처음에 액체에서는 비스코시티 점도가 있어요. 하지만 치과제는 대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굳게 되고 굳게 되면은 고체가 되고 고체가 됐을 때는 엘라스티시티 탄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점성이 있다가 나중에 탄성이 생기는 걸 우리가 점탄성 재료로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이 A, B는 A는 탄성체예요. 스프링처럼 내가 변형률을 증가했다가 변형률이 적하게 되면 돌아오는 거.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변형률이 생겼다가 시간이 내가 힘이 적하게 되면 없어진다. 이거를 엘라스티시티, 탄성체라고 하게 됩니다. 탄성체. 하지만 내가 이와 같이 데시파처럼 내가 밀리는 것들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좀 밀게 되면 변형률이 한 번에 빡 생기는 게 아니라 천천히 생기게 된다. 이런 건 내가 점성이 있는 물체라다. 라고 해서 만약에 내가 뭐 물을 민다라는 건 밀리게 되겠죠. 하지 그리고 내가 뭐가 있을까요? 케찹을 밀면 밀리죠. 쭉 밀리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지우개를 밀었어요. 밀게 되면은 지우개 바닥에 고정되어 있으면 밀었다가 원상복귀로 돌아오겠죠. 그런 걸 이제 탄성체라고 표현하게 되고 이와 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밀면 밀수록 밀어지는 거를 우리가 점성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탄성에 대한 개념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툴을 보여드리면 오마이갓 잘안 되네요. 제가 이 비스코 엘라시티에 대한 동영상은 따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액체였다가 굳은 다음에 고체가 되는 거를 점탄성 물질이라고 하고 그거를 비스코 엘라시티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치과제로는 비스코 엘라시티가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치과에서 굳어대는 것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스트레인 스트레스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비스코엘라시티라고 하게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비스코시티에다가 그죠? 처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비스코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건 내가 힘을 주는 시간에 힘을 주면 줄수록 변형이 된다. 했다가 나중에 어떤 시간이 지나게 되면 힘을 주게 되면 변형이 딱 변하게 되고 힘을 제거하면 딱 변화가 돌아오게 되고 그걸 이제 엘라스틱하게 변한다. 그래서 비스코 엘라스틱을 점탄성, 어떤 물질이 굳냐 안 굳냐. 예를 들어서 뭐 시멘트 같은 경우도 건축계에서는 그것도 비스코 엘라스틱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비스코 엘라스틱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뭐알수 있는데 응력과 변형률 사이의 관계에서는 응력 변형 곡선이 미치는 한속도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후크의 법칙을 따른 탄성체 같은 경우는 뉴턴의 법칙을 따른 이상적인 점성 유체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이 치과처럼 탄성과 점성이 복합된 점탄성을 가지고 보인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외력이 작용할 때 변형된 속도가 매우 크면 탄성적인 특성이 나타나는 것이고 반대로 변형된 속도가 느리면 점성이다. 내가 어떤 재료를 표현할 때 그래서 이와 같이 표현하게 돼요. 내가 만약에 A 재료를 당겼다고 하게 되면 처음에 탄성은 빡 일어나죠. 한 번에. 그게 2만큼 일어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천천히 일어나게 되는 게, 이게 우리가 아니, 점성이 되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이 안에서도
얘는 빡 일어나게 되고 얘는 천천히 일어나게 되겠죠. 변형이. 하중우 제거가 됐어요. 제거했을 때 순간적인 변형이 딱 되는 게 뭐예요? 여기 내가 제거를 하게 되면은 얘가 다시 원래 돌아오기를 하고 얘도 돌아오기를 하죠. 그래서 변형되는 힘은 이 구간은 요 위에 게 스프링이 변형이 돌아오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천천히 변하게 돼요. 여기에서는 이 구간에서는 이 구간은 얘 때문에 일어난 것들인데 왜냐하면 만약 이 대시파 구조가 없다고 하면은 한 번에는 딱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줄어들려고 하게 되지만 얘가 완충해가지고 천천히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 천천히 줄어들게 되고 된다. 하지만 이 여기 대시파 직녀 구조로 되어 있던 대시파 구조는 한번 변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게 점성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구 변형이 남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얘를 변하게 됐다. 그러면 A, B, C가 다 변하게 돼요. A는 바로 변하고 B는 천천히 변하고 C는 얘는 바로 변하지만 얘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 상관적 변형은 A 때문에 변하는 것들이고 E는 B와 C 때문에 변하게 되는 것들이에요. 합쳐져서. 그 다음에 힘을 제거했다라고 하게 되면 얘가 바로 A가 원상복귀하기 때문에 다시 원상복귀하게 되는 거고 이만큼이 똑같이 원상복귀하게 되는 것들이고 이 다시 돌아오는 것들은 천천히 돌아오는 것들은 얘는 C에서 빨리 돌아오고 싶은데 스프링은 얘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돌아오게 돼서 그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되고 그 다음에 이 B는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왜냐? 점성이니까. 점성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 변형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가 점탄성 물질을 이해할 때 이거의 개념을 가지고 이 그래프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스프링 구조와 대시파 구조 두개 합친 구조를 가지고 점탄성 물질의 거동을 이해하게 되는 것들이죠. 네. 대시파 구조가 이와 같은 점성을 나타내는 구조가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점탄성에 대한 개념까지 파악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하실 것이 뭐냐면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 한 번에 말씀드리자고 하면 이와 같이 이 리스나 RES나 뭐 구글 스칼라 같은 곳에서 네, 논문 찾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를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은 자세하게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두주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하셔가지고 발표하셔서 해당 논문에 대해서 발표 PPT를 만들어서 저와 같이 PPT 녹음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레포트 겸 과제가 될 테시고요. 다음 주, 다다음 주가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